안녕하세요. 드림나눔이에요. 마침 이렇게 카틀레야가 꽃이 핀 아이들이 있어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자 해요. 먼저 눈앞에 있는 아이는 리틀선이에요. 꽃 색깔 진짜 화려하죠? 대체적으로 향은 미향이더라고요. 맡아보니. 안쪽에도 가만 보면 꽃봉오리하고 꽃송이가 조금씩 피어 있어요. 옆에 있는 애는 이번에 새로운 카텔레아 뮤지컬이라고 불리는 아이더라고요. 이름을 이런 식으로 잘못 썼긴 했지만, 이 아이는 저도 또 처음 보는 아이예요. 아쉽게도 피어있는 애는 이 아이 하나뿐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저런 식으로 다 꽃봉오리가 피어있고, 도다이고, 이 아이만 피어있네요, 현재는. 이 아이는 한 번도 향을 맡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잠깐만요. 네, 한번 맡아봤는데 향이 잘안 나네요. 카틀리아 친구들은 원래 향이 진한 애들보다는 미향이거나 아예 없는 아이들이 더 많은가 봐요. 옆에 있는 친구는 카틀리아 신풍 오렌지래요. 다른 친구들보다 옆에 앞서 보여드렸던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이 친구들이 좀더 많이 피어나 있어요. 리틀 써니하고 비교해보자면 혀 안쪽이 조금 더 무늬가 들어가서 화려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아이도 거의 미향에 가까워요. 마이아비 비치라고 불리는 카틀레아 종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리틀선이라던가 신풍 오렌지보다는 살짝 좀 감귤색에 좀 가까운 느낌이네요. 안쪽에 있는 혀는 조금 화려한 느낌이고.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서는 이 아이가 제일 큰것 같아요. 오늘 보여드렸던 아이들 중에서. 이 친구도 향을 거의 안낼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역시 향이 많이 안 나네요.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사쿠라 캔디. 아이고야, 잘못 발음해서 사쿠라 힘이라고 말할 뻔했네. 아까 보았었던 신풍 오렌지보다 조금 더 많이 피어있는 느낌이랄까? 아직도 이 아이는 자꾸 이름이 좀 헷갈리는 편이래요. 아, 그 외에는 따로 공지사항 같은 게 있어요. 여태까지 유튜브 댓글 잘 보고 있고, 그에 따라 답변도 해드리곤 하였는데, 전체적인 공지사항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려나? 작년 12월달부터 올해 1월달까지는 날씨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물건을 배송하려고 해도 배송 도중에 얼어버릴 수가 있어가지고 한동안 그렇게 못하였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날씨가 풀려가고 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때부터 본격적으로 배송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한다고 하시네요, 사장님께서. 제가 제대로 전하는 게 맞나 싶기도. 그리고 또 목소리가 제대로 안 들린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나중에 영상 작업 도중에 자막을 한번 추가해 보고자 해요. 그 외에는 여태까지 보셨던 이 카틀레아류를 세 개에 35,000원? 아마 그 정도 가격으로 한번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세히 보기란에다가 적어둘 테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은 비교적으로 짧은 영상으로 마무리될 것 같네요. 네. 갑자기 끊으라니까 조금 어색하네. 네, 아무쪼록 짧은 영상도 봐주세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한번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드림나눔이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